자, 여러분. 나온 지는 좀 됐는데, 한글 패치가 최근에 되었던 소마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소마 플레이겠죠? 그럼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 게임 볼륨이. 이게 맞나? 시작화면이? 감마까 어떻게 할까요? 감마까 어떻게 할까요? 내려요? 근데 내리면은 이게 방송으로 잘안 보이잖아요. 한이 정도는 돼야지 제가 잘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리면 이게 방송으로 안 보이잖아. 좀 더? 이 정도? 이 정도면 됐어요? 캠을 당겨달라고요? 캠좀 당겨주세요. 이신세님, 캠좀 당겨주세요. 와서. 와서 캠좀 당겨주세요. 줌좀 해주세요, 줌. 이걸 사람을 보내니. 이거를. 이거 줌 조금 해주세요. 아니, 지금 손말 안 하지? 이게 진짜 잠수함 게임인데? 그러니까, 아니, 이 시세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이제 내가 아무리 하라고 꼬셔도. 줌을 해주세요. 잠수하면서 잠수하는 게임인데. 조금 기분 나쁘게 생긴 친구가 좀 따라오고 막. 소화 해보심? 아니, 구경만 했어. 아, 구경만 함? 네, 불을 일부러 끈 겁니다. 네, 불을 일부러 끈 거예요. 옵션에서? 아닌데? 어라? 힌트, 화면 왜곡 효과. 지금 뭐냐 이거 소리는 괜찮으세요? 그래, 별로 안 무섭대. 와서 같이 해. 오른쪽으로 기울이기. 좌클릭, 우클릭. RF. 진짜 8살짜리 조카가 진짜 방에서 혼자 깼어요? 소마가 리얼 명작이라고? 물품함 탭. 던지기 우클릭. 아, 마우스 감도 중요하죠. 마우스 감도 중요합니다.
아니 저 진세 기다리고 있어요. 진세가 오면 시작하려고요.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게 되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현실이다. Are you okay, Simon? I think you're bleeding. Oh, that's nothing. It's just my brain can't stop bleeding from the accident. 뇌에서 피가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 Here, take this. No, that's for later, for the scan. It's green. Ashley, I need to tell you something. Simon, please don't make this weird. No, it's not like that. Why now? Who's David Munchie? Why is there never enough time? For what? 뭐야? 남자가 뭐 꾸미고 있었네. 야, I'm up. Hi, Simon Jarrett? Yeah, that's me. My name is David Munchie. We spoke earlier. The brain scan. I remember. Are you all right? Yeah, just a bad dream. Are we still on for today? Yeah, that's why I'm calling. I wanted to remind you to drink the tracer fluid I sent you. It'll help you capture better image of the damages. Don't worry, I got it somewhere. Okay, great. Well, I'll see you in a couple of hours then. Okay, see you soon. 우주의 관심은 자연의 관심이 많네요. 피자를 시켜 먹었네. 계속? 뭐? 아 휠. 아우. 아 잠깐만 휠이 너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떠냈을까? 아 어? 피자 내가 먹자. 아니다 이거 파스타 내가 먹자. 다이너마이트 듀오 패드라 참 잘 되네요. 못 떼어 먹나? 아쉽네요. 막 이런데 막 사람 손들어 있고 그런 거 아니야? Come on, radioactive tracer fluid. Where are you? 점프는 되고 앉는 건 안 되나? 아 컨트롤. 어 잠깐만.
전형적인 키를 챙겼다. 뭐야, 이게 끝인가? 아, 우리 불을 좀 켜야지. 여기서 조작하는 그 법을 좀 배워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그냥 무방비로 나가면은 큰일 나요. 여기서 이렇게 던지는 연습 좀 해놓고 이렇게 나쁜 놈들 왔을 때 이렇게 헤드샷 이렇게 탁 맞출 수 있는. 근데 던지는 게 뭔가 손맛이 좀 야! 왜 이렇게 이렇게 들고 한젤님 별풍선이 감사합니다. 자, 전화가 와 있는 것 같은데? Hey Simon, it's Jesse. You working this weekend or what? 주말이라네. Something you were doing? 뭔가 상을 받았는데? 이거는 볼 수 있나? Anywho, just shoot me a mail or something. Love you, miss you, mean it. End of message. 청소. I swear, that guy has the memory of a goldfish. I even sent an email to remind him, didn't I? 매시브 리코일. 존 후에는 홍콩에 부패한 경찰. 그에 대한 황군의 삼합회 숙객이 외계 엠버를 만나면서 180달러 제대했는데 삼합회 경찰 그리고 지하의 초자연의 힘에 와서 치고 나갈 준비가 되는가? 매시브 리코일을 느낄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요. Right. Watching TV gives me headaches now. Thank you, brain. 되게 잘 꾸며놓고 사네요. 어? 낮이었네? Summer's coming. Hope it's a good one. 어? 크, 잘 가라, 내 돈아. 사진. 이런 게 단서가 될 수 있다고. 길을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사진에 취미가 있는 주인공은 사진에 취미가 있어요. USB가 있네? 이런 건 이거 USB 맞지? 근데 컴퓨터에 비해 너무 큰 거 아니야? 신경 조형 세션. 다시 한번 저의 연구에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검사는 토론토에 있는 페이스 연구소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객원 연구원 신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출입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검사 일정을 토요일로 잡아보겠습니다. 확실해지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세 처방전. 두통의 빈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소식 듣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자리 씨의 두뇌는 서서히 회복 중입니다. 다만 지금은 뇌가 받은 피해에 적응할 수 있다고 말하기엔 이른 상황입니다. 아마 다음 몇 달간은 계속 뇌에서 출혈이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 몇 번 내원하셔서 뇌의 천공에서 혈액을 뽑는 시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혈액이 뇌에 압박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치명적인 암호인을 그렇다고 합니다. 제시 그리모. 어이 제시 아마 또 까먹었을 테니까 메일로 보낸다. 내 의사 검사가 예약이 잡혔어요. 따라 직장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거든. 그만직 쓴다고 제시에 이간에 나와서 가게 문을 열어야 한다는 뜻이야. 네. 이 설마 막 메일 보내서 막 뭐 그런 건 아니겠지? 됐고 다른 건 못 보나? 페이스 무슨 임상실험 같은 거 그 여자친구인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안경 썼는데? 안경 쓰지 않았었나? 여자친구가? 아닌가? 뭔가 좀 어디서 다르생 같은데? 여기는 바다인 것 같죠? 갯벌? 뭐야?
바다 놀러 갔을 때 사진이네요. 아니 뭐 사진 다 뒷면 다 봐야 돼. 메모는 없구나. 이거 장을 넘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이거 끝인가? 빨리 낫기를 사랑하는 엄마가. 한구라, 갓 한구라 보소. 엄마의 저 하트. 그 사고가 완전 꿈은 아니네. 옛날에 여자친구가 그래서 죽었나? 방금 뭔가 다른 표시 떴던 것 같은데. 아, 이 커튼 있나? 아, 이거네. 4월 10일 여성 운전자 한 명이 블로거스 교차로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사고의 원인은 그녀의 아닌데? 맞나? 맞네. 잠깐만. 그냥 친구였어? 여자친구가 아니고? 어우 씨, 뭐야? 시네마 버려야지. 일본 애니메이션 사상 최대. 매시브 리코일이 엄청 유명한 그런 건가? 이거 말고. 밑에 있는 걸 하려면 앉아서 해야 되네. 근데 그래서 약은 어딨어? 여기 서랍에 있을 거. 어 깜짝이야 씨. 정리를 잘 해놨네. 정신의 사랑 알버트 아이잭슨. 정신의 사랑은 뇌의 구조. 인간의 뇌. 근데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돼요. 창문을 열어서 도망칠 수 있는 걸 확보할 수가 없네요. 이 집은 수압이 좀 약하네. 이건가? There it is. It feels like milk, but the taste, it's like sucking on a penny. 어, 샤워. I don't want to keep the doctor waiting. I'll shower when I get back. 뭐야 그럼 이제 박사 찾아가면 되는 건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점프를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이게 길을 찾아야지 빨리 끝난다고요? 여기서는 그냥 두리번거리습니다. 어? 저 여자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아. 아니 쉬는 날은 원래 전화 안 받는데? Jesse. Hey, Simon. I got your email. Just wanted to wish you good luck and let you know I got you covered. Thanks. I should be able to come to the store after this scan. Don't sweat it. I got Matt and Chris help me out. Maddie from SNL? Guess you didn't hear. He's coming in full time. Work in the comic section. That's Ashley's job. 책장에 책방에서 일하나 보다. 약간. Forget it. Not doing her any favors by leaving an empty spot. Not like she's coming back. Well, good luck. Hope they find a way to reverse the whole, you know, dying thing. Saint Petri. Dying thing? You're the worst support ever. What should I say? I'll see you later, Jesse. Don't burn the place down while I'm gone. Over and out, buddy. 근데 이건 뭐죠? 쓰레기통인가? 지하철이 되게 더럽네요. 제가 길을 잘 못 찾거든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네요. 제가 좀 김치라 현실에선 길을 되게 잘 찾는데. 뭐야 이거? Hello? Dr. Munchie? 야 잠깐만 이거는 야 나가자. Can't give up yet. 야. There has to be a way to get into the lab. 야 딱 봐도 아니잖아. Where is everyone? 아, thought this place would be busy. Not yet. I can figure this out. 성격 보소. 아이 인간의 감정을 잘 드러낸 그런 그림인 것 같네요. 일단은 최대한 밝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불이 저희가 얘가 컴퓨터가 켜져 있는데? 보낸 사람 박사가 검사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장비 각자 서로를 스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식은 죽 먹기라고 봅니다. 금요일에 에림피크 선생님이 실험에 참여할 분을 보내주실 겁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한 환자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울 겁니다. 우린 갇혔습니다. 잠깐 보낸 편지 오늘 잠깐만 4월 30일 5월 2일 연구소에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아무도 우리에게 보안 코드에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었죠. 보안팀에 연락해서 웨이 교수님이 연락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을 받은 다음 페이스 연구소 본부팀 책임자 연결해서 연구소를 이용할 권한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메일이나 전자문서로 암호를 기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잊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메모 정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서 메모 최대한 밝게 할 수 있는 건 밝게 하죠. 암호를 알아내야 돼. 이건 뭐지? 페이지 56. 2501? 일단 숫자가 있으니까 2501 정도만 기억해 놓고 갈게요. 2501 쓸데없는 거 아니야?
2501 시도와 실패. 메스는 이제 그만. 뇌는 스스로 회복될 수 있다. 두뇌는 놀라운 유연성을 가지고 변할 수 있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이에 따라 스스로 보존하고 심지어 회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토론토의 요크 대학의 뇌과학 전공 대학원생 폴 버그가 설명했다. 그와 그의 연구 동료인 데이비드 문시 컴퓨터 공학 전공 대학원생은 바로 이 특성을 강화하려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것은 우리의 뇌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운동, 식이요법이나 명상 등의 간단한 법으로 이를 이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모두를 위한 기적의 마음을 통치하기 아니다. 강한 자에게 알맞은 최선의 치료법을 찾는 것이다. 그들은 낙하지만 신경영상이라 불리우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방향을 나타낸 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정적 드는 스캔과 다르게 신경상을 우리가 우리의 어디로 우리 뇌가 움직인지를 말해줍니다. 물론 이것은 미래의 먼 미래의 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네, 마라톤을 달릴 때 뇌의 진통제를 과투자하는 방법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컴퓨터 모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100만 번의 잘못된 방법들을 실험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서 치료를 받고 있나 보네요. 근데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서 대학원생들과 하는 거예요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튼 2501 어 이런데 이런데서 못 뛸 수도 있다. 2501 근데 이게 보면은 뭔가 이게 도망치려는 그런 느낌 아니야? 컵이 없네요. 생체 인식실. 아 근데 이런데 막 들어가도 되는 거야? 환자가? 아 진짜. 아 이거 딱 있네. 얘 보안 너무. 보안 취약한 거 아니냐? 아, 씨, 무서운데? 야, 달리는 거 나왔어, 달리는 거 나왔어. 여기서 연습해봐야지. 없나? 계속 달릴 수 있나? 뇌는 우주와 같죠. 프랙탈 원리라고 하잖아요. 아, 왜 이렇게 열리는 게 없어? 어, 야. 저희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를 좀 보고 가죠. 아 안타깝게도 여기는 뭐 이것저것 준비한 게 있고. 어 잠깐만 여기 문틈으로. 어 제가 봤을 땐 뭔가 실험이 좀 잘못된지 않았나.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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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